요즘 기상예보를 보면 이곳저곳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와 홍수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제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한라산에는 벌써 678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찬투는 역대급으로 이상한 이동 경로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13일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북상한 찬투는 사람 걸음 속도만큼이나 느린 시속 5km 내외로 이동하며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향을 크게 틀어 시속 8km 속도로 동남 동진하고 있는 중이죠. 중국 역시 폭우로 난리가 아닙니다. 차가 떠내려가고 댐이 무너지는 등 총체적 난국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7월 허난성에서는 최악의 홍수 참사를 맞이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허난성 정저우는 갑자기 밀어닥친 빗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하철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목까지 차오르는 물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은 좌석 위로 올라갈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광터널에서도 막혔던 물이 빠지자 200대 이상의 차량이 발견돼 커다란 충격을 주었죠. 차들은 폭우로 인해 터널이 잠겼을 때 고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철 탐사로 인해 승객 12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수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기 시작해 99명으로 증가하더니 어느덧 사망자는 302명, 실종자는 50명이라고 발표됐는데요. 이를 두고 기상학자들은 천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폭우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중국 당국은 사망자 수를 속이고 있다고 올라와 한동안 트위터가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 발표나 중국 매체들의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진광터널은 최근 5년간 매년 한 차례꼴로 자주 침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은 애초에 터널을 봉쇄하거나 교통통제를 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죠. 게다가 중국의 홍수 상황과 더불어 최근에는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인 산샤댐의 붕괴 위기라는 소식까지 들려와 전 세계가 긴장하는 눈치인데 만리장성 이후로 중국 최대의 토목공사의 결과물이며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산샤댐은 최고 수위까지 10m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양쯔강 중상류인 중국 후베이성 이창에 협곡을 잇는 댐으로 높이는 185m에 길이는 2309m, 넓이는 135m이며 최대 저수량은 390억 톤입니다. 최고 수위는 175m로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에 이타이프 댐을 제치는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이죠.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토목 건축물 이기도 합니다. 중국 최고의 수리학자인 황한리 전 칭화대 교수는 산샤댐 공사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가 10년간 옥고를 치르고 사망한 인물인데요. 그는 임종 직전까지도 산샤댐은 10년 내에 무너진다, 절대 안 된다라며 안타까워했는데 그 10년째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는 산샤댐에 대해 하류 제방 붕괴와 수질 악화, 이상기후 초래, 지진 빈발, 생태계 악화 등의 12가지를 경고했으며 이 가운데 11가지가 적중하고 하나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댐 붕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 정부에는 현지 녹화 방송 및 유튜브 제작 자체도 막고 있죠. 때문에 산샤댐 붕괴 위기에 대해 중국 국민들 80%는 모르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이것이 대단한 중국 공산주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175m의 산샤댐이 최고 수위에 단 10m만을 남겨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댐의 부실 공사 논란입니다. 여기에 붕괴설까지 제기되자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죠. 만약 산샤댐이 무너지면 현재 보관 중인 담수의 양이 한반도 전역에 흐르는 모든 강물의 약 2배가 되며 소양호 물에 14배가량인 393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4억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댐의 부실 공사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2006년 당시 산샤댐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열린 준공식에는 후진타오 당시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불참한 것을 보고 다들 의아했습니다. 이유인 즉 이렇게 거대한 토목공사를 마무리한 준공식에 국가 지도자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여러 매체들은 입을 모아 그들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던 산샤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큰 비만 오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위험 구조물 산샤댐은 부실 공사와 비리 의혹, 언론 통제 등으로 인해 골칫덩이로 전락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의 국가 1급 구조공학자이자 건축연구 수석기술자인 황샤오쿵 교수가 SNS를 통해 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산샤댐이 위치한 도시를 지명하며 이창 아래는 도망가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한다 라고 적어 웨이보에서 한동안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만약 산샤댐이 무너져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이창에서만 50만 명이 희생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우한과 광저우, 난징, 상하이도 커다란 피해를 입으면서 대략 4억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나올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1975년 8월 태풍 니나로 동북 허난성에
반차오 댐이 허물어져 하루 만에 23만 명이 사망한 적도 있는데요. 댐이 무너질 당시 순간적으로 약 6억 입방미터의 물이 초속 6m의 속도로 하류 도시로 돌진을 했으며 1시간 뒤에 홍수의 높이는 3m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홍수 도미노 연쇄 반응으로 주마된 지역에 댐 62개를 차례로 무너뜨려 10만여 명이 잠을 자다가 물속에 수장되었고 기차가 몇 킬로미터 이상 쓸려갔으며 철도는 꽈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속에 조난된 시체는 뜨거운 폭염에 부패해 전염병을 만들어 총 23만 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죠. 게다가 식량 및 의약품 부족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속출했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홍수로 인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최근 산둥선에서는 탄저병 환자까지 발생해 중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약 10여 명이 탄저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족이 함께 감염되었고 치료를 받던 소년은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는 소년이 탄저병에 걸려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탄저병에 걸린 이들은 모두 소사욕과 도축 업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치사율이 최대 95%에 달한다고 알려진 탄저병은 피부로 감염되면 피부가 썩고 폐로 감염되면 폐렴을 유발합니다. 무서운 치사율 탓에 탄저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각국의 생화학 무기로 쓰이기도 했죠. 지난 6월에도 원순현에서 탄저병 환자가 나왔으며 매년 중국에서는 약 300에서 500건의 탄저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70년대 이후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게 2000년 경남 창녕군에서 소고기를 먹은 후 걸린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죽은 소를 불법 도축해 먹은 73명 중 6명이 탄저병 증세를 보였으며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탄저병이 종식된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여전히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생화학 무기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합니다. 홍콩과학기술대 저널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탄저균을 전투기에 실어 중국 전역에 살포하는 생화학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 퍼진 탄저균이 아직까지 탄저병을 유발한다고 추측하는 것이죠. 아포 상태의 탄저균은 끓이거나 소독해도 죽지 않기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탄저균에 감염된 죽은 소를 아무리 뜨거운 물에 끓여 먹어도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중국은 탄저병뿐 아니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봉쇄령까지 내려져 난리 중에 난리인데요.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7월에는 중국의 한 수의사가 원숭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숨진 원숭이 두 마리를 해부한 50대 수의사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원숭이 B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원숭이 두 마리를 해부한 뒤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 그는 중국에서 확인된 첫 번째 원숭이 바이러스 감염 희생자라고 전했습니다. 원숭이 B 바이러스의 사람 감염 사례는 희귀한 대신 매우 치명적이라는데요. 도쿄 고베 대학의 감염병 전문가인 이와타 겐타로는 원숭이 B 바이러스는 인간의 중추 신경계를 공격하고 뇌에 염증을 일으켜 의식을 잃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서둘러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에선 지난 4월 28일에 장쑤성 전장시의 한 주민이 희귀 조류독감 변종인 H10N3에 감염되었다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 또한 세계 첫 사례라고 합니다. 뭐든 세계 첫 사례를 만들어내는 기적적인 나라 중국은 이번에도 댐이 무너지는 사례를 만들어내진 않으리라 믿고 싶은데요. 인류에게도 커다란 재앙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다준 코로나19의 기원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산샤데미건 원숭이 바이러스건 더 이상 중국이 세계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